네, 글로벌 전략 카드 시간입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에 오늘 오기석 법인장님 현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인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네, 오늘 질문 이제 반도체부터 드려야 되겠죠? 오늘 뭐 우수수 너무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 네. AMD, TSMC 또 실적 발표한 ASML까지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오늘 저희 궁금증을 좀 모아서 드리자면 반도체 호황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는 건가요? 두 후보가 펌프질을 했네요. 두 후보가 아주 반도체 규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이 경쟁적 발언만큼 좀 주가를 좀 끌어내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오늘 이 기술주들의 하락 좀 어떻게 보셨는지 살펴보고요. 대응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최근에 몇 가지 상황이 같이 엮인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 있었었고, 거기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관련한 발언,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 그 반도체 관련한 그 업종에 대해서는 그 판매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ASML이 지금 가장 큰 타겟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지금 그뭐 미국 정부의 이제 규제 강화 검토가 이제 나오면서 결국 이제 반도체가 좀 급락을 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나씩 좀 뜯어보면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산업을 뺏어간 대만에 대해서 뭐 미국이 방위비를 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이제 뭐 발언을 했고요. 물론 이제 대만은 거기에 대해서 방위비를 충분히 더낼 의향이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반도체 혹은 이제 지금까지 상승을 주도했었던 AI 관련한 반도체주들의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ASML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는 사실 너무 좋았어요. 지난밤에 발표된 실적 자체를 보면 그뭐 IBS 애널리스트 예상치보다 사실 더잘 나왔고, 전년 대비로는 20% 이상 지금 그 실적이 잘 나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수출 관련한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게, ASML의 지금 그 매출의 한 절반 가량은 지금 중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 규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매출에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하루만 해도 한11% 가까이 지금 주가가 하락한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목 중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는 지금 TSMC입니다. 어제 이제 그 지지난 밤에 있었던 트럼프의 발언으로 이제 직격탄을 받았고, 사실 한국이 그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유탄을 맞았다라는 표현이 지금 돌 정도로 사실 여기저기 좀 충격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TSMC도 비슷한 게 순익 자체는 그 올해 2분기에 뭐30%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현재는 그 단기적인 순익 발표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그 기술주들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중요한 시장 센티먼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하락은 좀 여러 가지가 얽혔다라고 보셨고요. 최근 기술주에서 BAI 종목으로의 순환매, 그리고 또 오늘은 미국 대선 두 후보가 입을 모아서 반도체 수출 그 규제 낸 것까지 근거들은 살펴주셨습니다만, 그럼 좀 전망과 대응 전략을 좀 살펴주신다면요, 기술주에 대해서. 아, 네. 기술주에 네네. 대해서의 전망,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 전반적인 시장 방향성만 놓고 보자라고 하면, 사실 그 시장은 저는 여전히 상승 탄력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 5일간 여러 가지 미국의 섹터들의 수익률을 봤을 때그 기술주 같은 경우 한5% 가까이 좀 하락을 했거든요. 다만 이제 나머지 섹터들도 같이 하락한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산업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 우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시장이 아예 지금 하락세로 돌아선 건 아니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순환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환매 관련해서 지금 소형주로의 순환매가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로 일각에서는 지금 소형주가 이미 사실 순환매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보면 과열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들도 사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지금 미국
러셀 2000에 지수들이 지금 상승했는데 그 이격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놓고 본다면 지금 소형주로의 순환매가 단기적으로 멈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주에 대해서는 부침은 있겠지만 빼고 갈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사실 말씀드리려다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AI 관련한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봤을 때 현재 여전히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 확산 당시보다 훨씬 더 이번 AI 변화가 크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시스코의 대표이사를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AI 변화 어떻게 평가한다고 하냐면 그 스마트폰, 인터넷,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동시에 한 번에 그 혁명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수준의 변화가 지금 AI에서 관찰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조정되는 그거는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좋은 다시 재매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락세로 돌아선 건 아니다. 여러분, 오늘 기술주들 좀 종료가 다가오고 있는 건가에 대한 질문을 좀 답변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좀 순환매로 아직까지는 좀 보고 계시고요. 오히려 매수의 타이밍, 기회로 좀 봐도 되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일단 어제 국내도 좀 선반영이 먼저 되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법인장님, 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작도 아주 큰 관심사입니다. 네, 9월의 가능성이 거의 100%, 그러니까 육박하고 매파였던 위원들도 이제 뭐 같이 이제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섰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선 후보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막아섰습니다. 11월 대선 전까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이건 무슨 일인가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전에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걸 사실 많이 겪었었잖아요. 예전에 많이 보던 트럼프의 모습이 다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트럼프가 발언했다라고 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연준의 의사결정은 독립성이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트럼프의 경우는 사실 본인 입장에서만 얘기를 한 거예요. 대선 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가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집권당인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좀더 유리한 그런 상황을 선점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희망적인 내용을 이제 그 강력한 형태로 이제 발언을 한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것 중에 하나는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9월 금리 인하를 100%에 가까운 확률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난밤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이 9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7월에 혹은 빨리 금리 인하를 하는 게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이런 입장도 사실 내놓고 있어요. 결국은 보면 그 시장에는 데이터들이 지금 하락하는 그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그런 국면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다릴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발언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꼭 이제 금리 인하를 11월 이후로 미뤄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참고 삼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금리 인하 안 된다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경제계가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뭐 12월로 미룬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아마 이번에 발언들을 보면서 그랬었지. 예전에 트럼프가 그런 사람이었지라고 또 많이들 아마 상기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튼 트럼프의 이제 재선 관측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요. 뭐 트럼프 2기에 대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을 벌써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값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미국에도 금리 인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강달러 모습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자산 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금 관련한 자산이에요. 올 연초만 하더라도 2,000불 언저리에서 움직이던 게 이제 벌써 2,400불, 뭐 2,400에서 2,500불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금 역시도 이번에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 하나라고 현재 시장에서는 공통적으로 꼽는 자산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금뿐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 가상자산 역시도 트럼프 행정부 산하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도 같이 오르고 금이 같이 오른 두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통적인 금, 그리고 새로운 이제 금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비트코인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사실 올라가는 기제는 좀 다르긴 합니다. 우선 이제 금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그뭐첫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궤적 관련한 게 하나가 있고요. 결국은 금리 인하가 현재 시점으로 보면 올 연말까지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의 이자율이 낮아지고, 사실 이자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금과 같은 자산, 금은 사실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배당이 나오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가 지속되면 금과 관련한 이제 자산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조금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자율이 떨어지는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금의 매력도가 재조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가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금과 관련해서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도 지금 재반영되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지금 대만 발언을 뭐 지난 한 24시간 전에 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런 이제 발언 하나하나가 이제 사실 저희가 그 트럼프 집권기에 마주쳐야 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 지금 재조명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정학적 위험이 상쇄하는 구간에 선호받는 금과 같은 자산군이 다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봐야 될건, 실제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그 금리 인하의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속도가 조금은 둔화될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주식시장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오히려 현재보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뭐 잠재적인 리스크로 생각을 하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 어느 때보다 전략이 간절한 때입니다. 기술주의 급락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됐고요. 대선과 실적 시즌 들어서면서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마지막 전략 세워주시죠. 네, 마지막 전략은 사실 그럼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어떻게 이제 시장을 이제 대응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순환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시장의 상승 탄력이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스닥하고 S&P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지만 지금 다우존스 같은 지수들의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픽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형주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좀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나오는 여러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S&P를 그냥 시총 대비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퀄 웨이트, 동일 가중 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한번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의 톰리 같은 이제 전략가 역시도 이제 해당 전략을 추천을 하는데, ETF로는 RSP라는 ETF가 있습니다. 인베스코에서 나온 ETF고, 최근 들어서 사실 상승폭이 조금 괜찮은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아니면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우존스 산업 평균 그 지수를 추정하는 INDU 같은 ETF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시에 저희 AI 모델이 이제 판단하는 시장 위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 여전히 네네. 시장 위험에 대해서 높지 네. 않다라고 부원장님, 저희 평가를 하고 여기까지 있고, 듣겠습니다. 아,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알려주신 ETF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